오늘은 이게 두 개 땄어요. 두 개 땄는데 이게 또 하나가 또 있네요. 큰 늙은 호박은 쓸모가 좀 덜해요. 가축 사료밖에. 이 애호박은 따다가 야채 박스에 넣어놓으면 비가 지금 부슬부슬 오는데 기도하고 가는 중에 이렇게 사방에가 이렇게 호박이 열려서 오늘 또 지금 이거 딸 거예요. 이거 이렇게 따서 호박이 아주 이쁘죠? 똑 부러, 열하니까 부러지네요. 이렇게 똑 떨어지죠? 아, 삼총살 땄어요. 아, 여기 기도하고 내려올 때 이거 따는 재미로 와요. 지금 고구마도 캐면은 밑이 들었어요. 큰 게 나와요. 아, 여기 벌써 금방 딴 것이 네 개예요, 네 개. 지금 방금 기도하고 오면서 딴 게 네 개예요, 네 개. 아유, 탐스럽고 이쁘죠? 연한 게. 호박나물이나 전하면 이쁘겠어요, 여기. 맛있고, 연하고. 이거 다 마트 가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. 이게 얼마나 참 하늘의 축복이에요. 네 개 땄어요. 아, 참 재밌네요. 재밌어요. 재밌어요. 아이고, 참 재밌네요. 비가 와서 이렇게 하늘에 비가 떨어지고 있어요. 아, 비옷을 입었죠? 아이, 한번. 저 위에가 긴 고구마 밭이 있는데. 고구마 밭에. 아이고. 저 끝까지 고구마 밭인데, 고구마 밭에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. 이 통로를 막았는데, 또 누가 올라갔나 봐요, 또. 다 집 밖으로 갔네. 여기가 우리 밭을 한가운데를 길을 내가지고 못 가게 이게 통을 막았는데 또 이렇게 길을 내서 저렇게 올라다녔나 봐요. 내가 저기다 나물 심어놨는데 다른 나물 더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부지런히 다니는 듯. 아니 나무 밭에다가 왜 길을 내나 몰라요. 아니 저기 우리 밭에 경계선 쪽으로 그쪽으로 다니라고 한 30cm 우리가 양보하면 자기 친척 땅이 있으니까 그 둘이 양쪽에서 30cm 하면 60cm 도로를 내주면 거리 올라다니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억화심정으로 이렇게 밖 한가운데를 길을 대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자기 우리 밭에서 자기 묘지로 직선 코스로 바로 길을 내버려요. 우리 밭에 심어놓은 작물 막 호박이니 고구마니 막 옥수수니 다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. 우리 땅의 경계선 쪽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, 그러니까 주인 말을 듣질 않고 이 귀촌한 저기 이렇게 귀촌했을 때 자기 자가 일촌 사는 동네는 가지 말아야 돼요. 자기 친척들끼리 사는 동네에서는. 나무 밭을 이렇게 막 통과를 길을 해서 통과를 해버리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무슨 작물을 심으면 왜 길을 막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더라고요. 아니 여기가 왜 길이냐고. 우리 밭에 당신이 우리 땅에다 묘지를 해놓고 밭 한가운데로 차를 끌고 들어가고 이런데요. 그거 어떻게 참아요? 예수님도 지석이 경계선을 움직이지 마라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. 나무 땅에 경계선을 무너뜨리면 안 되죠. 아, 속장해요.